혼자 들어왔으면 진짜 엄청난 금액을 부담했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지금 이런 거를 그러면 예방하려면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건축 앞두고 계신 달시님들도 많이 보고 계신데 그냥 달시님들은 이런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주셨었어요. 길이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까지 되어 있는데 도로도 표기도 되어 있다고 해요. 지적도상에.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를 겪은 게 있다는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앞에 아스콘으로 포장된 넓은 도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앞에 수도도 있고 하수도 있고 정화조까지 다 되어 있어서 이 땅을 살 때 아, 참 좋겠다.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땅을 구입하고 시작을 했는데 수도 신청을 했더니 그 아스팔트로 포장된 땅 안에 사도가 있다. 사도가? 개인 명의의 땅이 있으니 그 땅을 팔 때는 그 땅 주인의 사용 승낙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쵸, 이제 사도가 있으면. 보통은 사용 승낙서를 얻을 때 그냥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용 승낙서 받을 때 좀 힘들었어요. 비용도 조금 나가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하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옆에 진짜 뭐 한 몇십 메타 밖에 없는데 거기도 또 그분 땅이 또 이렇게 접해져 있는 거예요. 하수 들어가는 위치로. 그래서 설계사 쪽에서 그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했는데 어쨌든 해결은 됐어요. 지금 해결은 되셨는데? 수도는 비용을 내고 네. 지금 인입을 했고 하수는 어떻게 서류를 잘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 과정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보강토를 다시 쌓은 것도 그분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렇죠. 저희가 보통 확인을 할 때 지적도를 확인하잖아요. 주소 지금 입력해서 지적도를 확인하는데 분명히 아스팔트 포장 눈으로 보기에도 아스팔트 포장까지 되어 있고 지적도도 도로도도 되어 있어서 당연히 도로도 생각했는데 그래서 보강토까지 다 쌓으셨어. 그 위치에 다 쌓으시고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시에서 네. 그 허가를 내줄 때 확인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시각적으로 말고 지적도상으로. 근데 수도가 거기 있는 거죠. 그 사람 땅 안에. 거기서부터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설계사에서 냈을 때 이게 자기들도 면에서 포장해둔 도로로 인정을 해서 도로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네네. 그래서 허가가 난 건데 네. 수도에서 수도 신청을 해서 내줄 때는 보니까 여기 개인 땅이 있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걸린 거예요. 그러면 개인 땅인 거를 확인을 시청에 그냥 면사무소에서 네. 면사무소에 그러면 문의를 하면은 그 개인 땅인지는 알 수는 있는 거예요? 알 수는 있죠. 근데 그 지적도를 빼가지고 그 도로가 그냥 시각적으로 보지 말고 그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좁아요. 도로가 좁고 포장은 이만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땅이 개인 땅으로 돼요. 아, 당연히 도로가 넓으니까 그쵸. 다 도로라 생각을 할 수는 있고. 그리고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고 설계사 쪽에서도 이거는 도로로 인정을 해서 그냥 허가를 받은 거예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에서는 이거 사용 승인을 해가지고 와라.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 안에 새 가구가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이제 비용을 좀 분배하긴 했지만 혼자 들어왔으면 진짜 엄청난 금액을 부담했어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지금 제가 대충 들어봤는데 금액이 꽤 큰 금액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서 지적도상에 도로로 나와 있고 도로가 포장이 돼 있으면 그 부분은 시에서나 도로에 나라에서는 보상을 좀 해주고 그리고 또 개인들은 건축허가 나면 도로로 쓰고 뭐 이런 것들 상관없이 문제가 없다라고 딱 인식하게끔 제도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그러면 예방하려면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시각적으로 도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누가 봐도 그게 도로더라도 한 번 더 그 지적도를 확인을 해서 저도 사전에 집을 지을 수 있는가를 시에다가 문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수도는 어디쯤에 있고 이런 게 다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신청한 그 담당자한테 가서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게 수도, 전기, 그쵸. 하수잖아요. 그렇죠. 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쪽으로 끌려고 그러는데 괜찮냐. 이게 허가가 났어도 그거랑은 또 별개고. 건축 허가는 별개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별개냐면 사전 심사하는 거하고 또 별개.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어보려면 수도를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가서 수도가 어디 있고 그걸 끌 때 이상이 없느냐를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상하수도도 따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건축허가하고 별개로. 그렇죠. 건축허가가 먼저 나고 난 다음에 생긴 문제니까.
이게 생지경 건축 때 특히 문제가 많겠다. 맡겨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축을 맡기는 거지 사도가 껴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도 그 업자들이 우리한테 다시 전가해버려요. 왜냐면 그분들 집을 짓는 사람이지 주변에 어떤 생기는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축주분들이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사례를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하기까지 한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저희 한 달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 마음고생했어요. 당연하죠. 집 짓는 것도 지금 스트레스인데 그 마음 속이잖아요. 네. 처음 시작할 때니까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고 이 동네는 모르니까 더 걱정되는 거였는데 다행히 수도도 또 잘 처리가 돼서 너무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집짓기 아무런 안전사고 별탈 없이 무사히 준공되기도 바라고 저희 준공되면 놀러 한번 올게요. 아, 그리고 지금 좀 남았는데 너무 예쁘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 예쁘게 완공된 모습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도로 아스팔트 포장까지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좌우에 마을도 이미 있어요. 근데 여기가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그러니까 국유 땅이 조금 있긴 있는데 사도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 땅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좌우로 사유지가 붙어 있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끝부터 이 끝까지가 도로일 거라고 생각하고 집이 저렇게 땅에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중간에만 국유지고 나머지 좌우는 사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 지금 밑에 바닥에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서 집까지 연결하려면 여기서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는데 몇백만 원을 냈습니다. 몇백만 원. 사도라는 이유 하나만. 근데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위에 이미 마을도 다 있고 그죠? 수도도 다 중간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가 이렇게 중간으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옆에 이만큼 연결하는데 몇백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몇백만 원을.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여러분들도 건축허가만 너무 믿지 마시고 이런 상하수도 문제도 따로 담당 공무원하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